안녕하십니까. 안전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청의 새마을기 재개항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마을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부강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시이며 국가이기 때마다 새마을기에 담긴 정신을 통해 국민이 단합하여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자부심입니다. 전국의 각 항공서, 공공기관에는 국기 개양대가 있으며 세 개의 기대봉이 있고 가운데에는 태극기, 왼쪽에는 소속기관 단체의 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새마을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경기도청의 새마을기 개양이 공식 중단되었습니다. 1976년 의무개양 지침을 시행한 이후 44년 만에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새마을기 상시 개양이 중단된 것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청에는 새마을기가 개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당시 2019년 4월 15일 경기도청의 새마을기가 하강되고 새어룩이 개항을 유도하였으나 도민들이 항의로 새어룩이는 개항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청에는 새마을기가 다시 개항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의 표상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참여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개항이 권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새마을기를 개항하여 공직자부터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솔선 실천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대통령 소속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새마을기 개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인류 보편적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만 담긴 순수한 상징물로서 이미 수많은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으며 새마을운동의 상징인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리그 46개국에서도 시범마을마다 개척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우리의 새마을 정신이 현재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세계 150여 개 국가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기를 개항하는 것은 공공기관,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새마을기를 개항하지 않거나 고루한 정치적 산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간의 새마을운동의 순수한 봉사정신은 오늘을 있게 한 가치 있는 역사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온 새마을운동연합회 회원 208만 명의 그간의 피땀 흘린 노력과 지역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도지사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정작 우리가 경기도가 새마을운동을 정신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새마을기는 특정 정파나 집단에 의해 개항되고 내려져서는 안 되며 이를 개항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제 발전은 국민의 희망이며 새마을기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를 일으킨 우리 국민의 땀, 정신이 깃든 희망의 깃발입니다.
경기도가 지역발전의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경기도청 국기 개양대에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다시 개양해야 합니다. 도청 새마을 재개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